보내셨네요, 형은. 그러게요. 어제는 왜 못 봤지? 어제 안 나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는 첫 공연이라서 너무 정신이 없었지. 형님사. 두 개 막으신 거예요? 나는 이걸로 막. 아, 그, 저는 아예 그냥 세 줄. 너는 그냥 여기 밑을 치면 돼.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. 오케이? 늦었어요. 몇 석이에요? 게이츠 65,000 석 안 먹어요? 네? 무슨 거예요? 공연을 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.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버냐고. 하지만 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. 그게 바로 내 공연이에요.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더 신나게 노느냐고 누가 더 재밌게 노느냐인데 굳이 그 안에서까지 크게 막 계산 나누고 싶어요. 그냥 재밌게 놀고 싶어요. 남들과 같은 건 재밌어요. 다른 공연보다 의미가 있고 물론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굳이 남들과 다르게 간다기보다 내 메시지가 가장 잘 녹아있는 공연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정말 그 아티스트가 그 공연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단순히 노래를 하고 쇼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오늘 꼭 전달이 설명드리겠다고 무슨 할 거 없어요. 공연과 다르게 항상 연습한 대로 너무 높지도 않게 낮지도 않게 결국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야. 자기의 텐션을 얼마나 자기가 잘 알고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에서 중요한 싸움이야.